구청 글로벌 본부 개청을 위해 사무공간 확보와 정원 조정이 시급합니다.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득도 필요해 보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비를 받고 정작 공사를 마치지 않은 피해 사례가 강릉과 주변 시군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원FC 춘천 홈구장의 잔디가 갑자기 노랗게 변색됐습니다.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삼척 맹방 유채꽃축제와 속초 설악 벚꽃축제가 개막해 봄날을 즐기는 다양한 행사와 공연이 마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청 글로벌 본부가 오는 7월 현재 강원도립대 청운관에서 출범합니다. 지역민들의 기대가 크지만 준비해야 할 게 많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가 7월에 강릉 주문진 지역에 문을 연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기대는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인구가 늘어나니까 좋은 거지. 올해 제가 여기 초등학교 입학한 애들 별로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청사 들어오면 젊은 사람들 좀 내려오겠지. 그럼 여름으로 좋지 않겠어요? 하지만 준비해야 할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강의실 등으로 쓰이던 학교 공간을 사무 공간으로 구조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강원도는 현재 이곳 강원도립대 청운관의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7월 개청에 맞추려면 시간이 많이 촉박합니다. 최대한 7월에 이제 개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할 건데 사실은 조금 지금 이제 조직 이 부분이 늦어졌잖아요. 시작을 해봐야 명확하게 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마련하고 있는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의 입법 예고를 이달 15일까지 한 뒤 6월 1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5월 4일에 도의회 기구 개정 관련한 그 조례를 제출을 하고요. 5월 24일에 그 의회 의결을 좀 받을까지 받고 6월 11일 그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서 개편 마무리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본부 발표에 맞춰 성명을 내고 항의하고 있는 강원도청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해도 좀 구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그냥 일단 가서 살아라라는 식의 이런 논리가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힘들게. 강원도는 강원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제2청사까지 건립되면 두 개 국을 더 강릉으로 이전할 뜻을 밝혔습니다. 향후 강원특별법의 조직특례 반영과 또 2청사의 사무공간 확보 시에 2개국 정도의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 내년 4월 총선과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제2청사 건립과 이후 추가 이전 문제가 선거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2청사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지도 미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돈을 받고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는 피해가 최근 강릉과 주변 시군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업체의 신뢰도를 우선 살피고 공사 완료 전에 업체에 주는 금액을 최대한 낮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주택. 창문이 하나도 없어 건물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실내엔 벽지가 대부분 뜯겨졌고 회색빛 벽돌까지 노출됐습니다. 지난해 강릉의 한 인테리어 업체가 1억 원 넘는 돈을 받고 남은 공사를 차일피 미룬 게 벌써 반년입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공유 숙박 사업을 하려던 집주인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억이라는 금액이 작은 돈도 아니고 대출도 있었던 금액이라서 막막하고 이거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당황스럽고. 강릉시 영곤면의 아파트 주인도 같은 업체에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 초 총 계약금 5,400만 원 가운데 70%를 선입금한 뒤 공사가 1년째 중단됐습니다. 아이가 아프다, 본인이 아프다. 그런 이유들을 좀 계속 번갈아가면서 이유를 만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업체와 계약했다 손해를 본 소비자는 10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강릉의 한 인테리어 업체의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거주 지역은 이곳 강릉뿐 아니라 평창군과 동해시 등 다양합니다. 해당 인테리어 업체는 고객들에게 일부 피해를 입힌 건 사실이라며 돈을 갚아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 놓고 도망가려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을 하려고.
인터넷에서도 비슷한 불만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관련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요청 사건은 지난 2018년 232건에서 5년 새 50%가량 늘었습니다. 연락이 두절되고 계약을 이행받지 못하는 피해가 심심찮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전에 지급하는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또 공사 금액이 저렴한 곳보다 믿을 만한 업체를 선택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FC의 춘천 홈구장인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 잔디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록빛이어야 할 잔디가 노란색으로 변색돼 경기장이 얼룩해진 것처럼 변했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입니다. 직사각형의 그라운드 한가운데 노란색 띠가 생겼습니다. 골대 바로 앞은 초록색 잔디를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경기장 테두리의 터치라인과 골라인에 자라난 잔디 색깔도 노랗습니다. 잔디 생육에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그라운드 위에 모래를 흩뿌려 놓은 상황입니다. 당장 이번 주 일요일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는 강원FC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맹과 지금 도시공사와 협업을 해서 최선의 잔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선 경기에서는 멀쩡했던 잔디가 갑자기 변색된 이유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그라운드 전체에 영양제를 뿌린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잔디 관리를 컨설팅하는 전문 업체에 원인 규명을 의뢰했는데 전문 업체도 명쾌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잔디가 죽은 것은 아니어서 춘천도시공사는 밤마다 보온 덮개를 덮고 관수 작업을 하는 등 잔디 생육 조건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선수 안전에는 큰 위험이 없다고 보고 주말 리그 경기를 정상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게 이제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길이에 맞게 이제 저희들이 잔디를 자르고 그다음에 라인을 그리고 이제 경기를 진행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춘천 시민축구단과 강원FC 두 팀이 같은 경기장을 사용하다 보니 잔디의 피로도가 높은 송암 경기장. 높아진 K리그에 대한 팬들의 관심을 붙잡고 선수들의 안전한 경기를 위해서 전문적인 잔디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제19회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가 오늘 개막해 오늘 16일까지 개최됩니다. 4년 만에 다시 열리는 맹방 유채꽃 축제는 6만 8천 제곱미터 면적의 활짝 핀 유채꽃을 배경으로 내일 오후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MBC 강원영동 라디오 공개방송 등 다양한 공연과 먹거리와 특산물 판매 등의 행사가 이어집니다. 제11회 설악 벚꽃축제도 주말인 내일과 모레 상도문 일마을 솔밭에서 열립니다. 속초시 승경 6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축제는 2019년 속초 고성산불과 코로나 등으로 중단된 지 5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사생대회와 보물찾기, 전통놀이, 드론체험 등 다양한 행사와 공연이 펼쳐집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복구 과정에서 강릉시 옥계면의 멀쩡한 화력 수림까지 긴급 벌채돼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미향 국회의원은 강릉시 옥계면에서 문제 없이 자라던 화렵수까지 긴급 벌채 명목으로 마구잡이로 벌목돼 목재 유통센터로 옮겨졌다며 산림 소유자가 이를 돈벌이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보좌진이 현장 방문으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지적할 때까지 산림청이 모르고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강원랜드가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화해 조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자 태백 지역 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는 폐광기금 부과처분이 법의 판단으로 결정난다면 강원랜드와 폐광지역 모두 공멸할 것이라며 강원랜드는 진행 중인 폐기금 소송을 즉시 취하해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태백시 현대위는 아쉬울 때만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손을 내미는 강원랜드 경영진의 사퇴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랜드는 과소징수된 2,250억 원의 폐광기금 산정 방식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 말 법원은 화해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육군 부사관의 단독 교통사고로 아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이 사망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해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아내의 부검 결과를 받은 결과
목이 졸린 흔적인 경부 압박 후 다발성 손상이 발생해 숨졌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8일 동해시 북평동에서 육군 모부대 소속 원사인 47세 남성이 몰던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았고 조수석에 있던 아내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의 대관람차 운영 이후 공영 화장실 상하수도 사용량과 요금이 크게 늘어 관리에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